오늘 이 말씀 말의 근원이 생각. 뭐 제목은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말의 근원은 생각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걸 설교 제목으로 달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사실 어디서 오느냐? 우리 뭐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에서 오죠. 당연히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말좀 하지 마. 근데 그게 정말 생각이 없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뭔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 조지타운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틴이라는 그런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고 그 일단의 그 상담 전공한 분들이 심리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리서치를 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한 가지가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보다도 이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4배에서 7배나 강하답니다. 잘 될지어다 하는 거한번 말하면, 그냥 하나 정도 됐다면, 아유, 너 망해버려라 하면 그럼 바로 4배에서 7배까지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 실제 통계예요. 이게 뭐 유명하신 대학 교수들 또 심리 전공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도 말을 직접 하게 되면 그 10배나 강하대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서 아,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한마디를 부정적으로 쏘아붙였어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게 영향이 가는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학까지 갈 필요 없죠. 이게 산수죠. 그 10배나 강하고, 또 부정적인 것은 생각이 말보다도, 아니, 말이 생각보다도 4배에서 7배 강하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0배에서 70배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너 나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 정말 나가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아주 그뭐 인륜지사 그런 지혜가 아마 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은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예. 뭐 우리 사모님 뭐 그냥 척척하면 삼천리, 뚝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 이게 다 나오시죠, 그죠? 이게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뭐 굳이 성경까지 안 가도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다. 근데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열차 수리공인데 열차 그 객차마다 이제 냉동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냉동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고치는 사람인데 그게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혼자 들어가다가 문이 바깥에서 잠기는 바람에 안에 그 냉동고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아우성을 쳤겠죠.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날좀 꺼내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뭐 혼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뭐 출근부는 찍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지 한 6시간인가, 12시간인가 하여튼 그 사이에 발견, 이제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냈대요. 그 열차간에서. 이렇게 냉동고에 들어가서 수리했던 이 사람을 찾아내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그 열차의 냉동고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수리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문이 바깥에서 딱 닫혀버리니까 자기가 냉장고에 갇혔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스스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냥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뭐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글씨가 그 냉동고 옆에 한 패널에 적혀 있었더래요. 나 지금 체온이 급강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추워서 죽겠다. 뭐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구에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글이다.
이러고는 그냥 싸늘한 죽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이제 그 확인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섭씨로 따지면은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꺼져 있고 고치려고 들어갔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걸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참. 그 다음에 또 실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중남미의 어느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무슨 시험을 보죠. SAT라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좀 또 바뀐 것 같은데 뭐 800점인가요? 뭐 또 800점 뭐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거의 안 했던 친구예요. 중남미에서 출신이니까. 부모가 야, 너는 축구라도 잘하든지. 그래서 축구선수라도 되든지 아니면 공부라도 잘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축구도 못해 공부도 못해 너 뭐에 써먹을래 이러고 있는데 뭐 이 친구가 맨날 그냥 그 별로 공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 하고 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SAT를 어쨌든 쳤습니다. 쳤는데 점수가 1480점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뭔 점수인지 모르시죠? 도대체 몇 점이 만점인지 모르시니까 놀라지 않으시는데 1600점인데 1480점이면 하버드도 갈 수 있는 거의 수준이에요. 놀래가지고 엄마가 너 치링했지. 너 저거 얘야 눈도 안 좋은 녀석이 어떻게 치링을 했나. 엄마 나 못 믿겠어. 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옆에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았어. 치링 못했어. 그러고는 이 친구가 어쨌든 좋은 대를 갔어요. 그 이제 학생 그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 학생들이나 동기들이나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쟤 알고 봤더니만 이 비상한 녀석이네. 우리가 몰라봤구나.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태도가 바뀌고 또 이 친구도 나의 잠재력을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안 다니고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일찍 뭐 이제 나오지 않고 공부도 끝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좋은 대학도 가고, 요 델라웨어인가 어디에 큰 무슨 광고 컴퍼니 이사까지 지내고요.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출세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근데 제가 아예 적어 놨어요. 이게 저 숫자가 틀릴까봐. 이게 사실, 이 팩트였으니까. 12년 이후에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편지가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이제 먼저 와이프가 받아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당신 이거 알아 하면서 이제 보여주니까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당시 12년 전에 SAT 점수 그거 우리가 아주 이런 일이 정말 드물고 이례적인 일인데 점수가 잘못돼서 통보된 사람 잘못된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실제로 점수는 1480이 아니고 740점이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확 바꿔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아까 열차 수리공이 그렇게 죽은 거나 이 SAT 740점 맞은 사람이 뻥튀기해가지고 두 배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나 이런 놈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달리하니까 말도 달리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말도 달리 해주고 아유 뭐 이거 볼상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또 당신 별 볼 일 없어. 또 스스로도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 정말 별 볼 일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다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 생각이 지금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또 습관이 되는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그 이면에 인생의 이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말인데 그 말보다 더 이면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아까 제가 이제 팩트를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성경의 예를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말씀 나누면서 서로 피차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게하시 잘 아시죠?
아람 장군이 뭐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워낙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 멀리서 이제 나을 거니까 이제 막 보따리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이렇게 귀한 물건들 또 음식들 싸서 선물 줄 요량하고 이제 싸가지고 와서 이제 자,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했는데 엘리사가 그 종 하나 딱 보내가지고는 저기 어디 또랑 같은 데 가가지고 퐁당퐁당퐁당 일곱 번이나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 좀 당시 유명하다고 내가 겨우 그냥 이 자존심 뭉개고 그냥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찾아왔는데 이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분개 강천해가지고 이 하면서 그냥 확 돌아갔습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그 또 그 밑에 신하 또 계집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 어쨌든 용하지 않습니까? 뭐 문전박대를 하든 어쨌든 우리 장군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존심 그냥 이제 숙이고 그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요단강에 이제 퐁당퐁당 일곱 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애기 피부가 싹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생각의 차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존심 세우다가 그 생각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평생 문둥병자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환자로 왔으니까 누가 뭐래든 어쨌든 먼저 낫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끝까지 갔다면 뭐 우리가 우리 결과에 보듯이 그렇게 나았을 것입니다. 나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누가 봤어요? 게하시라는 종이 또 싹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 나만이 막 너무 붕괴강천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으니까 엄청 뭐 기분이 업돼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대박 사건 이래가지고는 가지고 갔던 거 몽땅 다 털어놓고 이제 올려고 이거 다 받으세요 하고는 하는데 엘리사가 또 아주 가져가세요. 이런 거 안 받아요. 이렇게 아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받으세요. 이게 성의가 있는데 하면서 안 받아요. 그냥 가세요. 그게 갔습니다. 다 또 싸들고는 참 희한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다 싸들고는 가는데 게하시가 중간에서 보니까 이게 싸들고 온 게 보통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있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 천지인데 다 하나씩 나눠주고 뭐 몇 달간 처음 몇 년간 몇 년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주인은 도대체 엘리사 이 선지자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 어떻게 합니까? 빠이 하고는 가는 척하고 저기 떠나 보내는 척하고는 싹 주인이 어디 저 멀리 가는 거 뒷모습 싹 이제 사라진 거 보면서 냅다 하면서 나 가가지고 그 물건 하나 뜯어내야지 생각하고 실제로 갑니다. 그래 가서 얘기 몇 마디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오죠. 그런데 딱 오는 즉시에 누굴 만납니까? 또 엘리사를 만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만날 줄 알고 집에다가 물건을 다 숨기고 그 엘리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그 뭐 잠깐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 속이죠. 근데 엘리사는 다 알죠. 그래, 나 너 생각 벌써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고 나도 거기 생각이 따라갔다 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들통이 났는데 그리고 너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네 생각 때문에 네 인생도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저주를 나리는데 결국은 나만이 끝까지 받아야 될 그 저주가 게하시에게로 와버리죠. 게하시가 하얗게 그냥 꽃이 피면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생각 하나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참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주까지 받게 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마. 그리고 저 사람 생각 없어. 참 생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눈 뜨면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말로 나올 가능성이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그저께 그 저희 교회에서도 그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통회하면서 사모님 떠나가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모의 역할이, 사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참회록을 최근에 쓰셨는데 그게 최근에 아마 두란단서원에서 무슨 책으로 또 나오신 것 같아요. 무슨 그 회계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사모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워낙 사모님이 강하신 분이라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이렇게 새벽 기도 안 하실 거면 헤어지십시다. 새벽 기도 안, 이게 매일마다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또 목사님도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존 선교사님. 올해 66세라고 그러시던데요. 하여튼 그 김철기 선교사님도 굉장히 세신 분이신데, 그 본인 당신께서 그 사모님에게 다시 이렇게 백톡 하시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게 한바탕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이제 아마존까지 가셨는데 결국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 여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들, 우리 또 집사님, 사모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분의 옛날 소시적 얘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막 말들을 해가지고. 남자는 생각도 많고 중요한 얘기만 하는데 여자들은 다 생각 없이 쓸데없는 얘기. 뭐 남자들은 바깥에서 2만 5천 말을 하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탕진됐어요. 방전됐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집에 와서 이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입 딱 닫고 쉬어야 되는데 여자 우리 또 사모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2만 5천 마디인데 여자분들은 12만 5천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이게 아직도 이게 몇만 마디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나의 더 이상 방전됐으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어라는 분위기를 계속 자아내면서 뭐 발 주무려라, 뭐 갖다 내라, 뭐 따진 물 갖다 내라,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또 남자분들은 뭡니까? 이 결론도 없고 맨날 짜증만 내고 감정적으로 여자분들이 대하니까 저 생각도 없는 존재 뭐 이러면서 뭐 직원이 박건이 이제 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가 잘 아시죠? 다윗의 마누라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다윗이 막 이제 그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그 법궤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막 바지 뭐 옷 저고리가 막 내려갈 막 춤을 추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자자자지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채통 그 뭐 아마 다윗이 미갈한테 잘못했나 왜 이 분이 이러셨을까 뭐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심중에 업신여기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또 그렇게 다윗이 딱 방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직격탄을 날렸죠. 다윗은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깥 일 대소사를 다 끝냈으니까 안에 들어와서는 식구들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마누라들 다 모아놓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이 오늘 기쁜 날 내가 축복한다 이러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딱 보자마자 이러더니만 뭐 하는 짓이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어안이 없고 막 벙벙벙 해가지고는 뭐 그냥 한마디 하죠. 그게 사무엘하 6장 23절에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이제 계집종에게 제가 조금 앞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성경에 들려주냐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이 사적으로 이렇게 달고 계세요. 그냥 부부싸움 했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생각했고,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한 그 대가가 그대로 그 미갈에게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한 인생의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도 그 이제 무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막 사울은 뭐 천천이고 다윗의 뭐 사람은 뭐 만만이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막 여인들이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사울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딱 한다는 얘기가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죽이려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죠. 사실 이 사람은 국사를 매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국사는커녕 이 사울의 주된 업무가 뭐가 됩니까? 자기 사위 하나 죽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참 비참한 인생 됐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주변에서 뭔가 인풋이 하나 들어왔죠. 사울이 어떻다, 다윗이 어떻다 들어왔죠. 그거 뭐 팩트든 아니든 그냥 듣고 그래?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아니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접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날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참 그 여인네들, 그 아낙네들이 참 철이 없구만. 철딱성이 없는 그 이 나그네들을 왜 앞에 세워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리게 하나. 허나 어쨌든 다윗이 그만한 칭찬을 받을 그런 오늘 그런 상황과 순간이었기는 하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젊은 그 다윗이 이렇게 내가 하지도 못한 이 일을 이렇게 했으니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구원하여 주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 젊은 종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윗 같은 인물이 있었으니까 블레셋은 다시는 범접하기가 어려울 걸세. 내 마음 사실 살짝 좀 위축되었으나 소인 이 사람은 다윗을 잘 키워서 군대장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같이 함께 섬기며 이 나라를 일궈갈 것에 이러고는 나갔으면은 바뀌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얘기 한마디에 훅 가버리고 평생을 그냥 그 한 사람 쫓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열매들과 같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아까 사무엘 씨라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씨는 뭐예요? 그 씨 뿌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오죠. 열매는 주로 인격적인 얘기들이죠. 인격. 그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뿐만 아니라 말의 전 단계인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생각해도 열매를 맺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욥기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이 당연히 너 나가 뒤져라. 죄송합니다. 이 설교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한 열매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민 가정들, 가정들마다 많이 봅니다. 아버지가 내가 낳은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패버릴 거야. 파버릴 거야 하면서 뭐 경찰을 부르고 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또 교회 나와가지고는 양복 탁 갖춰입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주님이 과연 받으실 수가 있을까? 어려워요. 저는 정말 그분을 또는 어떤 그런 가정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불초소생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극악 무도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그 각성만 그 아버지에게서만이라도 있으면 그 와이프 되는 엄마, 그 아내 또 자녀들이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말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그럼 생각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욥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욥기 1장 보시면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욥이 이제 하루는 자녀들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환이 와가지고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칼로 다 뭐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는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거 다 소진하고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몸뚱아리만 빼놓고 그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고 몸조차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와창으로 벅벅 긁고 있는 신세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욥이 한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그냥 슬쩍,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런 얘기를 할 만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욥이 한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욥기서 한번 잠깐 한번 봐주실까요? 욥기서 3장을 한번 잠깐 가시면 욥기서 3장 25절로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까지입니다. 그냥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뭐 눈으로 따라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욥기서 3장 25절 26절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잘하는 얘기 있죠. 뭔가 탁 만약에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딱 받았어요. 뭐 왜 내게 암 이러면 그건 나중이래요. 처음에는 올 것이 왔나? 혹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데 이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는 단계. 왜 내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러면서 뭐 부인도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딱 그 짝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드디어 이제 임했구나. 내가 항상 염려하고 이러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항상 욥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딱 닥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것이 내 몸에 지금 미쳤다라고 지금 고백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도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한 증거를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인플레이션이 막 물가가 폭등한다 그러죠? 가스값이 뭐 몇 프로가 올라간다 그러죠? 막 이런 우리 뭐 물가는 올라가고 뭐 생활은 뻔하고 뭐 같이 먹여야 될 식구들은 많아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일할 자리는 없고 또 근데 참 희한한 게 또 비즈니스들은 또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또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현실로 되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항상 자주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게? 네? 아, 예, 할렐루야, 사모님. 네. 역시 뚝하면 호박대로 하시는 소리, 촉하면 삼천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자, 맞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실은 그 말씀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너 화장실 갈 때는 내가 안 볼게.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나 불철주야 365일 우리 눈 하나 깜짝깜빡하는 것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지어는 시편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어느 구절 보니까 그 시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무슨 생각을 그 다음에 담아낼지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고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제라는 말로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그러신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너 나고 내가 너다. 그냥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그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아니, 이사야서 41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대독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네. 너희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땅이여 들으라. 예레미야서 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했더라고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와우, 놀랍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욥이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에 사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좀 다른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그 생각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를 이 마귀는 짓기를 원하냐면 영어로는 실제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스킴이라고 해요. 스킴. 그죠? 마귀의 괴괴.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 우리 생각 속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스승이나 어떤 동기 동창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든 자기 뭐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간에 어떤 억압을 당하고 어떤 생각을 계속 하도록 반복이 되면 사단이 한번 들어왔다가 그게 계속 열려 있고 그게 계속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서 자기만의 강한 견고한 진을 지어버린대요. 그 어떤 분을 보면은 뭐 말끝마다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또는 생각이 늘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연습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좀 살겠다 살겠다 하셔야 되는데, 그죠? 왜 자꾸 그 죽을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죽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막 너무 표현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뭐 추워서 죽겠다. 그죠? 뭐 아파서 죽겠다. 그건 또 추우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 맞아요. 좋아서도 죽겠대요. 뭐야? 왜 좋으면 왜 죽어요? 내 좋아서 살겠다. 그죠? 우리는 부활절 때만 Because I live,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셨으니 오늘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어떤 내일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여기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튀어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정말 생기가 있고 살아 넘치는 그런 그 표정과 그 마음의 꿈틀거림이 보여. 실제로 설사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설사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거무튀팅하고 막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갑자기 화색이 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전기를 팍 삐직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갑자기 뭐 바뀌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 그런 그 어떤 다른 교단 그런 이상한 그런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단만 막 하면서 장로교 이러면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막 거룩거룩 하면서도 이상하게 한쪽 켠에서는 그런 걸 막 기대하는 그런, 그죠?
그런데 실제로 워킹하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살아있다, 또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신다, 우리의 따뜻함이 되신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오늘도 생기있게 살아야 할 의무가, 특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해라 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너 여기 손 검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 앞에 자전거 하나 대놨대요. 그 좁아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자전거가 막 자기 자전거 말고도 막 한 대여섯 대가 돼 있더래요. 이거 내 집 앞에 내 자전거만 돼야지 이게 뭔 자전거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그맣게 자전거 그 파킹 금지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게요? 더 많아졌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뭐야? 자전거 주차장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그다랗게 해가지고는 자전거 대는 놈 XX 이렇게 써보셨대요.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게요? 다 없어졌을까요? 아유, 착하셔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 아예 그 붙여놓은 그것도 막 반쪽 찢어져 버리고 더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생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 이제 작전을 짰답니다.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여기에 세워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딱 저거 이제 그 다음날 딱 붙이고 딱 조그맣게 하나 딱 붙이고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전거 탁 놔두고 그리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어떤 놈이 막 될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딱 가보니까 자기 자전거 달랑이 들어요. 어? 뭘 써붙였길래요? 맞춰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막 이렇게 퀴즈도 내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네? 파킹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막 사모님다운 대답이십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뭐라고 썼길래 어떻게 자전거가 확 그 전날은 막 수십 대가 막 놓여 있었던 자동차 무슨 주차장처럼 있었던 그 공간이 자기 자전거만 딱 있고 나머지 다 없어졌을까요? 누구나 다 되세요. 오카리나처럼 아름다운 답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저 뭘까요? 알아봤죠? 모르실 것 같아. 저도 이거 뭐 듣고 나서는 야, 정말 기똥차다. 기상천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 여태까지 다 나온 대답을 또 한번 리바이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한 모든 자전거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누구도 안 되고 주인 것만 달랑 있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요? 예, 감 잡으셨죠? 축복하니까 일도 해결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해피. 자기 그거 그냥 무상 주차했던 자전거 주차했던 사람들은 이거 다 거기 놔뒀다고 자기 거 뺏기니까 에이고 머리나 하면서 가져가 버리고 자기 주인은 뭐 가져가고 뭐 말면 말고 이러고 그냥 어쨌든 이 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의 너끈한 마음들 갖고 있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맨날 이 어떤 놈이 됐어 이 XX 트리플 X 뭐 따따블 XX 이러면서 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기 또 창피스럽잖아요. 꼭 추수 감사절 때만 이런 거 하나 들고는 말이죠. 막 감사하세요. 나가 가지고는 누가 좀 흑형이 탁 껴들면은 저거 내가 오늘 요절내고 마다 막 쫓아가면서 막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 되면은 정말 이게 어디서 그런데 그런 분들의 꼭 차에 보면은 이 물고기가 붙어 있어요. 에? 그리고 또 꼭 보면은 앞에 그 백밀러에 보면은 막 십자가 달랑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무사히 막 사무엘이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때 뭐 사람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 제가 잘한다고 절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뭐 사실 성경을 안 보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성경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삶의 원리인 것이고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핵심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더라. 근데 요는 뭡니까? 아무리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 잘해야지 내가 생각 잘해야지 생각 잘해야지 근데 나가면은 수가 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또 주님은 아시니 주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뭐 아마존 야 저거 다 잡아먹네 월마트 잡아먹을까 이러면서 막 배합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적 아마존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한테 오면 너 다 걸렸어. 너 그냥 내가 다 너에게 축복의 유통자가 될 거야. 너 지금 뭐 허질부리한 그런 거 팔고 달고 하면서 막 끌끌거리지 마. 내가 그냥 좋은 거 다 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고 말을 유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최고의 길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큰 소리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 관리의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뭐 외우시기도 하실 텐데요. 아 이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비결을 그 최고의 길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왔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